이거나 해서 먹어야겠다. 언니 지금 뭐 해요? 몰라,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야. 아직 쟤는 멀었고 여기다가 저거 할까? 부시고 후추 좋죠. 뭐해요 언니? 소세지? 그냥 몇 개만. 짝짝짝짝. 뭐예요 메뉴가? 그냥 배추볶음? 아 소세지 야채볶음? 반찬 여기다 덜어요 언니? 한 군데다가 덜어. 아 미치겠다. 저 봐, 어떻게 하면 팔았다. 미쳐버리겠어. 지금 혜영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지금. 물 더 넣으면 안 되죠? 넣어도 돼. 잠깐만. 거의 다 됐거든. 물 더 넣어도 돼. 그죠? 응. 물 더 넣어도 돼. 소리 같다. 더 넣으면. 위에 서리 같죠? 응. 근데 밑에 터진 않은 것 같은데 아직? 응. 와, 그 냄새 너무 좋다. 매콤 고추장 멸치. 아, 멸치 먹자, 멸치. 맛있겠다. 근데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괜찮아. 밥이 오늘 조금 회생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회생은 시키고 있는데. 아, 또 회생 시킬 여유가 없어. 아, 여유가 없어? 밑에 남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 아 군데군데 생살이 있냐? 나 또 익은 건 익었네? 여유는 있는데 공간이 없어 언니.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밥이 아쉬워. 맛이 없어. 오늘은 김치찌개까지 있는데 가정식 백반인데 밥을 망했어요. 미쳐버리겠다. 반찬이 이렇게나 많은데. 짜잔. 와! 언니, 식사하세요. 혜영이, 그릇. 네. 뭐? 작은 거 주세요. 작은 거. 네, 감사합니다. 가인이 큰 네. 거. 아. 아. 오늘만을 기다렸어. 지금 우리 밥 먹은 거 언니. 응. 어제 아침에 먹고 처음이에요. 뭐, 얼마 안 했는데. 어제 점심에 팬케이크 같은 거 먹었죠? 저녁에 아니 먹었죠? 아침 아니. 나의 기술을 먹어라. 와! 죽이지. 정확합니다. 칼각입니다. 칼각입니다. 다 됐어요? 밥이 아직 안 됐어요. 야. 아, 밥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어요. 아, 예. 밥 드리겠습니다. 조금 드리거서 그렇지 뭐. 저 드리는 거 좋아해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거의 다 됐어. 그래도 괜찮아. 진짜 맛있는데? 거의 다 됐어. 아까에 비교하면 그죠? 생쌀이 거의 없어 이제. 물을 진짜 몇 번 넣는지 몰라요. 근데 갈 데가 없어 물이. 살렸다 겨우. 와 맛있다. 아까 짓는 게 진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 아까 꽉 드시네. 진짜로 언니 그랬냐 안 그랬냐 그지? 야, 우리 어제 여기까지 올라와.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아, 막 평평하게 자료화면 있어, 진짜. 이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평평하게 아, 피고. 진짜. 근데 오늘 한 밥이 그동안 중에 제일 잘했어. 와! 심지어. 아, 더 잘 익었어. 다 익었어. 심지어. 다행이다. 편내도 없고 다 익었어. 아, 그럼 저 정도씩 해야 되나? 끓인 다음에 줄이고. 맨날 저 뭐. 물을 조금씩. 자, 끓습니다. 찌개 드릴게요. 찌개 컵에다 먹어. 찌개 컵에다 드릴까요? 네. 저는 여기 밥그릇 해주십시오. 네. 말아 먹겠습니다. 네. 언니 맛있었나 봐요. 예. 뜨끈한 거 먹고 싶습니다, 저는. 오, 거의 난 국밥으로 먹을 수 있겠는데? 이건 스프처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말아 먹어야지.
괜찮아요, 언니? 맛있다. 감사합니다. 김치가 그새 익었나 봐, 그치? 그런 것 같아, 아까보다. 아까 문 여니까 진짜 익었어. 묵은지 맛이 딱 나. 맛있어. 왜 울어요, 얘? 지금 뚫렸어, 모든 길이. 와, 진짜 제대로 페퍼론치노 거 걸렸나 봐요. 이거 보아. 아. 마음이 급했어. 맛있었어. 고기가 그래도 조금씩 있네. 그 소세지가 좀 희한하지, 맛은? 특이한 것 같아. 스폰지 같은데? 약간 국룡 소세지 같아. 옛날 소세지? 그게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고급 소세지가 아니고. 이거 부대찌개 들어가는 약간 언니. 그런 소세지 맛이다. 고기 더 드실 분? 밥 먹을래요. 밥 더 먹을래요. 나 뜨거. 아, 너무 뜨거. 혜영, 근데 밥 진짜 맛있는데? 다행이다. 다 먹어야지. 우와, 다 비웠다.